광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KTX 노선이 폐지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인데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단과 또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 노선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개통한 뒤 하루에 5편이 오가지만 이용률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이유로 인천공항과 지방 대도시를 잇는 KTX 22편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부터 운행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 변경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노선 폐지 수순이 알려지면서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와 조직위원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영대회 선수단 수송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 수영선수권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취위를 보면서 다른 지하철 연기해서 저희들 그 대응하도록. 200여 개국 15,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앞두고 인천공항과 직통 열차 노선의 폐지는 접근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광명역에서 광주를 오가는 250여 대의 버스를 시간대별로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 철도망을 수익성만으로 재단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